부산시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저대교 사업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부산시는 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저대교 건설 신청안이 철새 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허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곧바로 추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. 부산시는 재신청의 속도를 내 연내 예정대로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문화재청 승인에 실패한 장락대교와 마찬가지로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.